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07페이지, 그지? 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여러분, 프린트물 7페이지, 여러분, 그래서, 점유권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점유가 어렵다, 원래. 옛날에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 한개 나온다고. 어떤 선생님은 점유 뭐한개 나오니까 그냥 건너뜁니다, 이러거든. 그 선생님한테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점유가 다른 게에서 가장 뭐다?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어디에서 베이스가 되냐면 취득시효에서.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막 건너뛰고 이랬다고, 옛날에는. 왜냐면 어렵거든. 그럼 이 점유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면 금방 했던,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점유 이론. 무슨 이론? 점유 이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회복자와의 관계. 요게 책으로 몇 페이지냐면은 307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307. 요거. 시험은 딱 여기가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데서 안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고, 무조건. 그럼 앞 시간에 했었던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노? 자주 타주. 잘 낸다. 무슨 타주? 자주 타주.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직접 간접. 자주 타주,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그치? 그 다음에 점유하면 몇개 추정? 몇 개? 네 개. 몇 개냐 하면 다섯 개.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추정! 그렇지. 그런 게 돼야 된다고. 그냥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한두 개만, 한세 개만 딱 들어가면 오 이러거든. 그냥 점유 몇개 하면, 점유 저한테 배웠던 몇개 하면 뭐 다섯 개. 추정 네 개. 거기서 몇 번째가 제일 중요? 첫 번째. 그다음에 아까 점유자가 입증하다 제소해서 패소했다. 여전히 뭐, 자주. 상대방이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상대방이 입증했다. 뭐로? 타주로 전환. 맞습니까? 그럼 제소시부터 점유자는 무조건 뭐다? 악의. 그치? 그런 거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잘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점유자는 비정상 점유자고, 여기는 회복자는 진정한 권리자. 진정.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회복자가 입증해야지. 그지? 그러면 하는데, 여러분, 자, 첫째,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칙권이냐면은 과실 수칙권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 하면 아까 정상, 비정상. 비정상. 모르고, 그지? 갑건대, 을이, 갑의 것인 줄 모르고, 갑이, 을이 점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고. 뭐라는 게 판명됐다? 선의. 그러면 회복자가 입증하잖아, 그지? 그럼 물건은 뭐, 누가 가져가고, 회복자가 가져가고, 그럼 점유자는 돌려주는데,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어쨌든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닌데 썼잖아요. 무슨 료안 준다? 사용, 그걸 이제 사용료를 과실이라는 말 쓴다, 여기서는. 무슨 료? 사용료.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악이면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지? 여기서.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 그러면 어쨌든 회복자가 가져가는데, 그러면 선의의 점유,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니죠? 아닌데 이때 썼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201조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칙권 있다면, 그러면 이건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해도 이득, 부당이득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 선의의 점유자 나오면은 이득, 부당이득, 반환하면 OX, X. 그럼 자, 그러면 회복자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이득, 부당이득 청구 OX, X. 근데 회복자는 아무 점유자가 선의일지라도 이득, 부당이득은 안 되고, 무슨 수칙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 수칙권이 있기 때문에 이득, 부당이득은 안 되고, 회복자는 요거 잘난다. 여러분, 제가 뭐 이야기합니까?
기본적인 시스템도 이야기하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도 이야기해 줬노? 포인트, 시험 문제. 아까 했죠? 매수하여 취득하면 자주지만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취득,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매수 취득하면 뭐다? 타주. 그 다음에 매수 취득하여 점유했는데 경계를 침범했다. 아무런 말이 없이 착오로 경계를 침범했다 하면 침범한 것도 자주 타주? 자주. 근데, 매수하여 경계를 침범했는데 상당히 면적을 초과. 등기부와 대장의 실제와 대장의 면적이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 하면은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자주 타주. 그렇게 간다고 타주. 딱 문장은 항상 냄새를 풍겨주거든. 풍겨주고 항상 거기에서 항상 그 동그라미 쳐야 된다고. 핵심 단어가 어느 게 핵심 단어? 뭐 때문에 이게 이거다 하는 거. 근데 어쨌든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칙금 범위 안에서 이득부당이득 하면 OX, X, 그지? 그러면 회복자는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는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잘 나온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칙금 범위 안에서 이득, 부당이득 이런 단어가 나오면 OX, X고 그러면 회복자는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무슨 배상?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또 악이면은 악의 점유자는 자 무슨 점유자? 악의 점유자는 여러분 그러면 물건 돌려줄 때 뭐 물건 돌려주고 무슨요? 사용료. 사용료를 뭐라노? 과실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고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근데 악의 점유자가 만약에 자, 요 악의 점유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옛날 안 나오는데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요거 시험 문제.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뭐한 경우? 수취한 경우는 됐습니까? 과실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가산해서 어떻게 한다? 반환. 과실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반환하고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요거 과실을 수취 못한 경우, 요거 잘 나온다. 과실을 뭐한 경우?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요건 기본. 과실을 수취 못한 게 안 한 경우. 근데 뭐 없이, 잘못 없이. 잘못 없이 수취 못했다 안 했다 이건 뭐 물어주지 않는다 이거 됐습니까? 반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 잘못으로 수취 못했다 원다 반환한다 반환 의무 있다. 짱 중요 요거 봐봐라 과실 없이 잘못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고 잘못으로 못했다 뭐한다 물어준다 수치 못한 거 물어준다고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됐습니까? 보상 의무 반환 의무라기보다는 보상 의무 요는 무슨 업무 있다? 보상 업무 있다. 없이 없다. 다시 뭐? 없이 없다. 업무 없다. 로 없다. 뭐 한다? 물어준다. 꼭 기억. 짱짱짱. 요거. 되겠습니까? 다시 뭐? 없이 없다. 물어주지 않고. 로 없다. 뭐 한다? 물어준다.
꼭 기억한다. 짱짱짱. 요거 나온다, 요즘. 그럼 자, 여러분 쟁점 가르쳐 줬죠. 선의의 점유자 하면 이득, 부당 이득, 이득, 이득 나오면 OX, X. 이득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악이 뭐가 있다? 악이. 악이 원칙 수치했다. 뭐 한다? 물어주고 100%. 근데 수치 못했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고. 로 못했다. 뭐 한다? 물어준다. 꼭 기억한다. 짱짱.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뭐, 뭐가 지금 문제고? 사용료 정한 문제잖아. 사용료. 무슨요? 사용료 과실이지, 그지? 무슨 실? 과실. 그럼 선의는 과실 의무 없고, 반환 의무 없고, 악의는 과실 수취하면 뭐하고? 물어주고,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고, 로 못했다 뭐한다? 물어준다.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럼 물건은 돌려주잖아. 뭐 선의든 악의든 물건은 돌려줘. 원물. 본래 물건은 돌려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본래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본래 물건이 못했다? 훼손됐다고. 뭐 됐다고? 훼손됐다고. 물어줘야지.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두 번째,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물어줘야지. 지금 이거는, 요거는 과실에 대한 이야기고, 사용료. 요거는 뭐고? 원물. 원물이 뭐 됐다? 훼손돼. 무조건 물어줘야지. 뭐, 선이든 악이든. 훼손 시 점유자의 책임. 점유자의 책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법 조금만 하다가 두 달 다 지나가 본다. 여덟 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게.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자주. 그럼 이 무조건 물어준다. 어쨌든 누구께 회복자 물건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나오면은 무조건 현존이익. 무슨이? 현존이익 뭐 반환. 현존이익 배상. 무슨이? 현존이익. 그 다음에 자주라 하더라도 악인 경우는 뭐 모든 손해배상. 모든 손해배상. 타조인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무슨 손해? 모든 손해. 예? 배상.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 훼손됐다. 무조건 점유자 물어줘야 되잖아, 지금. 뭐의 자주? 선이, 자주, 자주의 선이. 선이의 자주, 자주의 선이. 나오면 무슨 이익? 현존이. 그 외 자주라 하더라도 악인 경우는 뭐 모든 손해, 타조인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무슨 손해, 모든 손해 물어주고. 됐습니까? 자, 물어주고. 요건 지금 누가 물어주는 거고, 선의의 점자, 아까 요거는 뭐다? 사용료. 요거는 뭐 원물. 훼손됐다 무조건 뭐 한다? 물어준다.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점유자의 비용상. 요거는 지금 누가 물어주는, 과실도 누가? 점유자가. 선의는 과실 반환할 의무 없고, 악의는 과실에다가 뭐 붙여서? 이자. 수취했을 때, 사용했을 때, 요거는 사용 안 했을 때. 맞습니까? 안 했는데, 수취 못 했는데, 뭐 없이 못 했다 물어주지 않고, 로 못 했다 뭐 한다? 물어준다. 못 해도, 로 못 한 경우는 뭐 한다? 물어준다. 수취 못 해도.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는 원물이 훼손됐다고.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물어주는데,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무슨이, 현존이, 그 외에 그 두 개 단어가 없으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물어주고, 점유물의 그 다음에 점유자의 비용사한 청구권. 이건 지금 점유자가 물어주는 거고, 요거는 적, 오히려 점유자가, 점유자의 비용사한 청구권. 요거는 203조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점유자는 지금 비정상 점유자라고. 그럼 도둑놈, 무슨 놈? 도둑놈 잡혔다. 물건 돌려주고 잘못했다. 민법은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 처벌은 누가 노? 국가가. 민법은 손해배상하고. 그럼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어요? 비용 들었어요. 뭐 주세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고. 누구도?
그렇지. 꽃게 간다. 선이 아기. 도둑놈은 누구? 선이 아기. 빨리. 아기. 도둑놈은 어떤?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자주다. 도둑놈은 근원이 없어도 자주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남 거를 누구로 하겠다? 내 거로 하겠다. 대놓고 하는 거다고. 도둑놈은 자주의 뭐다? 자주의 뭐다? 아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이 아기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한다. 점유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한 시간 반씩 두 시간 하면은 학원 망한다. 여러분은 재밌지만 진도 못 나간다. 이게 선생은 진도 안 나가고 그냥 재밌게 해라면 얼마든지 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쁘다고. 그러면 선이 아기 구별을 실익이 없는 것 하면 요거 잘 나온다. 비용사한청구간 요거 뭐 요거 점유자의 비용사한청구 나오면 머릿속에 누구 생각한다? 빨리. 도둑놈. 도둑놈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다. 예.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 여러분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 이 말은 뭐 했다는 말이고? 사용했다는 말이지. 그럼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해야지? 사용한 사람이.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요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됐습니까? 통상 필요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온다.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럼 유익비는 반환 시 남아 있어야 된다. 반환 시 가액의 증가가 무슨 존, 현존 하는 경우 누가 회복자. 지금 누가 청구합니까? 점유자가 청구하지. 선택은 누가 하냐면은 회복자의 선택. 에 따라 점유자가 청구한다. 청구는 누가 한다? 점유자가 청구하지만 선택은 누가 하냐면은 회복자. 자, 지금 누가 청구하노? 빨리. 점유자가 청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게 요 들어간 돈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라는 영수증이 있는데 남아있어야 되거든. 평가해 보니까 120만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주면 된다? 100만원. 지금 청구는 누가 청구하노? 점유자가. 같이 증가시킨 거. 물건 돌려받는 대신에 그 같이 증가시킨 건 누가 청구한다? 빨리. 점유자가. 근데 선택은 누가 한다? 회복자. 그럼 100만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평가해보니까 120만원 평가되더라. 얼마만 주면 된다? 100만원. 자, 누가 선택한다? 항상? 회복자. 그래서 앞으로 유익비 나오면 무조건 누가 선택하냐면 소유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그럼 여러분,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유익비 청구하는데 선택은 누가 한다? 빨리. 임대인. 항상 꼭 기억한다 이거. 그 다음 만약에 100만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인데 평가해 보니까 70만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70만원.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거는 자, 그러면 요 필요비 유익비는 언제? 지금 누가 청구하는 거고? 점유자. 대표적인 건 누구? 도둑놈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둑놈이 언제 청구하느냐 하면 물건 돌려주면서 비용 주세요. 이렇게. 물건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둘 다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받은 때? 반환 청구받은 때.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된다. 둘 다 필요비, 육비 둘 다 도둑놈이 회복자로부터 소유자로부터 반환 청구받은 때 야 내가 물건 줄 테니까 뭐 주세요? 비용 주세요. 둘 다. 그럼 요거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잘 내는 게 요거. 갑집에 어리 임차인인데 여러분 임대차 무슨 차이? 임차인.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인데 요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누가 선택한다, 아까? 누가 선택? 임대인. 유익비.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별도로 626조에 별도로 규정이 있다고. 요건 정상, 비정상? 정상. 요거는? 그렇지. 요거는 몇 조? 203조. 구분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임차인은 203조에 의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OX, X. 정상, 비정상? 정상. 끝.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어디를 한번 보냐면 310페이지. 몇 페이지? 310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틀린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노?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 일단 뭐 찾아라. 주어는 뭐고 선의의 점유자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과실을 취득 동그라미 주어 선의의 점유자 사용한 선의의 점유자 필요비 청구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뭐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빨리 어디에다 동그라미 금방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과실을 취득한 과실을 취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했다? 사용한 사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 다음에 2번. 악의 점유자, 떼, 끊고. 무슨 점유자? 악의 점유자, 떼. 자,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뭐다? 모든 손해. 모든 건 물어줘야지. 그럼 악의 점유자 땐데 거기서 멸실이니까 요거지 요거 악의는 무슨 부 전부 현존이익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노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이게 나와야지 그지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맞죠 그지 예 그래서 틀린 거몇 번? 2번 유익비는 동그라미 하고 떼 끊고 사안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지금 생략돼 있죠. 누가 유익비는 누가 선택한다? 빨리 회복자 선택 이게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필요비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필요비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유익비는 내가 지금 돈 없고 6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하면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간 허유. 무슨 여? 허여 나오면 무슨 비? 유익비. 필요비에서는 허여 이런 말쓸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히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314페이지 몇 페이지? 314페이지 그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요거 잘 낸다. 뭐의 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인데, 그거 가끔씩 내는데,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자, 요 칠판 보는데, 요 갑건데,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고. 그럼 이 등기 무효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 갑이 찾아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던 거? 두 가지. 말소에서 찾아와도 좋고, 을로부터 갑이 뭐 받아? 이전 받는 거. 이걸 뭐라고 했노? 빨리 진정명의 회복, 그지? 무슨 회복?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이전 등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자, 했는데, 자, 그럼 좋다. 만약에 갑건데 을이 어쨌든 서류를 위조했다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을 대상으로 해서 말소 소송 제기했다고, 무슨 소송? 했는데 갑이 패소했다고, 했다고? 패소했다고. 근데 다시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왜? 말소와 진정 명의 회복은 성질이 똑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잘 나온다. 요 말소 소송 제기했고 제기해가지고 갑이 패소했다. 다시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갑이 을을 대상으로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다고. 점유의 소를 제기하고 갑이 패소했다. 다시 뭐 본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하더라도 이중 제소가 되지 않는다. 완전히 다시 무슨 전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본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무슨 건으로 넘어갑니까? 소로 넘어갑니다. 그 하기 전에 316페이지 한 개만 더 보자. 맨 밑에 있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성질이 같다 했습니까? 다르네. 다르네.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으면 완전히 성질이 다르니까 오직 점유권을 가지고만 재판해야지. 재판, 그 판사가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는데 본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자, 틀린 거. 틀린 거 답은 바로 몇 번이고? 1번. 316. 316 밑에, 맨 밑에. 316. 316. 316. 자,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점유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왜냐?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으면 오직 무슨 것만 가지고 조사해야지. 점유권. 1번 다시 주어. 점유권에 관한 소는 오직 무슨 건 가지고 재판해야지. 점유권.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아야 죄송합니다. 그럼 틀린 거 1번이다. 그 3번이 아니고 1번이다. 고 틀린 거 몇 번? 1번. 답 3번이 아니고 1번이다. 그 잘못됐다 이게. 놀랬습니다. 저도 그죠. 다시 주어. 점유권에 관한 소는 오직 무슨 건 가지고 재판해야지. 점유권.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성질은 다르지만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으면 오직 무슨 건 가지고 재판해야지. 점유권.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2번. 아까 점유 한번 다시 자 고개 들고 점유 몇 개? 5개. 추정하면 몇 개? 4개.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노? 추정에서는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노? 무과실 들어있으면 안 돼. 점유자는 소유사로 평원공연 선이 평원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 맞죠? 뭐가 안 들어있으면 맞다? 무과실. 그래서 1번도 1번 틀리고 2번 맞고 3번. 여러분 전후양시 됐습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후양시 점유한 사실만 있으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무슨 정? 추정. 그래서 3번도 맞다. 전후양시 점유한 사실인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맞습니다. 틀린 거 몇 번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전세권자, 임대차, 기타관계, 타인으로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자, 물건 대차 임치하니까 간접 점유 직접. 됐습니까? 타인으로 하게 되면 점유하게 한 자는 뭐 간접으로 점유권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되겠습니까? 몇 번이 틀렸다? 1번. 꼭 기억한다고 잘 나온다.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했다. 오직 무슨 건 가지고 재판해야지. 점유권. 본권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왜?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다르게. 자, 점유에 관한 소송을 가지고 패소했다. 다시 본권을 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넘어갑니까?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여러분 그죠? 그 만약에 이 토지에 여기 내가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무슨 소유권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지하. 그럼 이건 이용 개발 가능한 지상과 지하. 그러면 만약에 지하,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요 지하에 물. 됐습니까? 지하에 뭐? 물. 이걸 온천권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권? 온천권은 토지 일부고
토지 소유권에 미친다. 그래서 따로 권리의 개체가 될 수 없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온천권은 따로 권리의 개체가 될 수 없다. 누가 소유권 가진다? 빨리. 토지 소유자. 토지 일부라고. 무슨 일부? 일부라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광물. 무슨 물? 광물. 석탄이나 석유가 나왔다고. 이거는 국가가 소유한다.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누가 소유하냐면 국가. 그래서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무슨 건? 광업권. 그러니까 요거 잘 나온다. 그럼 뭐가 잘 나오냐면 온천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뭐 일부다? 토지 일부. 그거 잘 나온다. 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린관계. 무슨 관계? 상린관계인데 무슨 관계? 상린관계인데 여러분 상린관계는 뭘 상린관계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여기에 담을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집을 짓는데 을의 토지를 안 밟으면 도저히 갑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야, 요 소유권에 기초해가지고 너 토지 좀 사용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걸 상린관계라고. 그게 뭐냐면은 요게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 기능으로 뭐로? 기능으로 그걸 권능이라는데 권능으로 요 상린관계라는 게 있다고. 무슨 관계? 상 서로상 이우린. 상린관계라는 게 있다고. 이게 이우린 서로 이웃하는 관계. 그런 말이지. 그러면 요 소유권 안에 상린관계를 가지고 그럼 상린관계라고도 부르고 상린권이라고도 한다고. 옆 토지 일시적으로 뭐 합시다? 사용합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무슨 관계? 상. 그러면 상린관계, 상린권이 때로는 요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무슨적 기능? 확장적 기능. 이건 붙어 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청구당하니까 소유권의 무슨적 기능? 제한적 기능. 그러면 항상 갑은 확장적 기능하고 을은 제한적 기능하냐? 아니도. 을도 때로는 갑의 토지를 안 밟으면 어떤 일을 할, 안 밟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 조금 사용합시다.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뭐 확장적 기능을 하고 요거는 무슨적 기능? 제한. 그래서 붙어 있는 부동산 간의 뭐다? 이용 조절 관계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러면 이 상린 관계를 됐습니까? 상린권을 어디에다가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냐면은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두고 꼭 소유자만이 이렇게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권자도 지상권자도 옆 토지 들어갑시다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 지역권은 성질 자체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에는 상린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상린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권? 지역권. 그래서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두고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지상권자도 들어갑시다.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린관계를 어디에다가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다 규정을 두고 어디에? 지상권, 전세권에도 그대로 적용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지역권에서는 상린관계라는 단어가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는데 그럼 이 상린관계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럼 대표적인 게 금방처럼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거를 요거 린인데 앞으로 오면 돈 법칙 인
인지 사용 청구권 이렇게 한다 이게. 우선 사용 청구권,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는데 그건 두 개다. 그러면 자, 어쨌든 자,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지.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와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둘 다 일시적으로 만약에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와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 있는데 자, 둘 다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았어? 승낙을 받았어. 사용할 수 있다. 뭐를 받았어? 승낙. 그럼 자, 인지사용권인데 타인의 토지 또는 주거. 어? 토지냐 주거냐 둘 다 다르다. 토지 주거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를 받아서? 승낙 받아서 출입할 수 있는데 승낙 못 받았다. 승낙 못 받았다. 토지는 판결로 판결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주거는 만약에 승낙 못 받았다. 판결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주거의 경우는 반드시 승낙 받아야 해도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갈 수 없다. 끝. 그래서 인지 사용 나오면 두 가지. 뭐 토지인지 주거인지. 원칙 둘 다 뭐를 받아서? 승낙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의 경우는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빨리 판결로 가름할 수 있고 주거는 승낙 못 받았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인지 사용은 간단하잖아요. 쟁점이.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쟁점. 그지? 토지 주거. 자, 그다음에 이제 뭐를 가지고 내느냐면은 주위 토지 통행권. 무슨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5번지를 뭐라고 그러노? 학교론에서. 맹진하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지? 이런 토지는, 어?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 5번지가 밖으로 못 나간다고. 근데 5번지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민법에서는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자,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토지를, 만약 5번지가 6번지 토지 밟고 지나가는 게 가장 적은 피해와 피해를 장소와 방법이다 하면은 6번지 토지 조금 밟고 지나갑시다. 아까 무슨 사용 청구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6번지가 못 안 됩니다 하면은 요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주위 토지 통행의 소송 제기해 가지고 판결 받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요 토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5번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뭐 방법. 장소와 방법을,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하는데 요거,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나가는데 그럼 6번지는 자기는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받아서 많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하면은 6번지 손해가 발생하냐.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 있다.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5번지를 뭐라노? 5번지. 5번지를 여러분 자 한다. 통행권자라 한다. 사용하잖아요. 핵심 단어 권자고 6번지는 통행지 소유자 또는 권리자. 통행지 무슨 자? 소유자. 요거부터 돼야 된다. 자, 그럼 좋다. 무슨 권자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럼 이런 주위 토지 통행권은 두 가지다.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유상과 뭐 무상. 유상은 무슨 의무가 있고 보상 의무가 있고 무상은 보상 의무가 없다고. 자, 그럼 좋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상 의무가 있냐면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 자, 요거 이제 시험 문제다. 기억해야 된다. 판례 무슨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뭐가 있어도. 자, 그 프린터 있잖아요. 유상. 물어줘야 되는 경우. 처음부터 뭐가 없거나 통로가 없거나 무슨 분한 기능? 통로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지문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하는데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분한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그럼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잘 나오는데 6번. 여러분 권자 하면 몇 번? 5번. 소유자 하면 몇 번? 6번. 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금방 뭐랬노?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누구겠노? 임차인. 그렇게 생각하면 돼. 주어, 뭐 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끊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건 누구고? 임차인이지.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통행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한테? 권자에게 승낙. 그거 잘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누구고 빨리? 임차인.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통행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누구에게? 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잘 나온다. 그거 알아들었습니까? 예,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상이다? 무슨 상? 유상.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 상린관계 나왔다.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점검하는 거다. 상린관계 중에 이건 잘 안 내고 나왔다. 요거 가지고 낸다고. 그 다음에 무슨 상? 무상. 무상. 무상은 뭐가 없다? 보상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지. 유상은 어떤 경우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분한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보상 의무가 있고, 그럼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냐면은 분할 일부 양도, 그게 핵심 단어다. 그런 단어는 외워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인 단어는? 외워야 된다. 여러분 아까 했죠. 매수취득 나오면 뭐 자주. 근데 처분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뭐 알면서 매수취득 하면은 이건 뭐다?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거는 이해가 아니고 기억해야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서도 분할 일부 양도로 나오면 무슨 상? 무상.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 자, 근데 원래 길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길이 있었다. 길이 있는데 뭐로 인하여? 분할 또는 무슨 양도로? 일부 양도로 인하여 분할자 또는 양수인은 원래 공로에 통하는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다. 없는데 이런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누구에 하나냐 하면 당사자에 하란다. 자, 그림 한번 그립니다. 이게 도로라고. 1번지, 2번지거든. 몇 번지? 1번지. 1번지, 2번지인데 2번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공동소유. 길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근데 갑과 을이 분할했다고. 분할했는데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렇게 나눴다고 해가지고 요거 갑, 을 이렇게 됐잖아, 그지? 뭐로 인해가지고?
분할로 인하여, 아까 일부 양도 또는 분할로 인하여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없는 토지가 생겨났다고. 그럼 갑은 반드시 어느 토지를 밟고 지나가냐면은 종전의 토지, 누구 토지, 을 토지, 이를 밟고 지나가되 유상 무상, 무상. 이거 갑이 1번지 토지 밟고 지나 타인, 1번지를 타인의 토지란다.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무슨 토지? 종전의 토지 이런 말 쓴다. 어느 거? 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유상 무상 무상 보상 의무가 없다. 근데 요 무상은 누구에 하냐면 당사자. 근데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래서 뭐 누구에 하난다? 당사자. 근데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은 뭐 매수인,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뭐 정려가 이루어졌거나 해서 소유자가 상속 외에 달라진 경우는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 다음에 그냥 입맛시온 금지. 입맛시온 무슨 시온? 입맛 그 독일인데 무슨 시온? 입맛시온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뭐 독일어로는 거죠. 무슨 시온? 입맛시온 이렇게 하는데 뭐 입맛시온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론 방해, 무슨 방해? 아론 방해 또는 생활 방해 이렇게 해석한다고. 다시 뭐 입맛시온, 아론 방해, 생활 방해인데 그건 뭐냐면은 자 고개 들고. 고체 이외의 것으로. 금방 말했노?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도, 악취, 소음. 금방 말했노? 응? 아까 뭐랬노? 열, 기체, 액체, 악취, 뭐, 소음. 이런 거로 이웃에게 뭐를 주는 거? 고통을. 뭐 빼고? 고체 빼고. 그치. 그걸, 어?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 이걸 뭐, 입맛시온, 또는 뭐, 아론방해, 또는 생활방해인데, 그렇게 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근데, 거긴 안 나와 있는데, 요 입맛시온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딱 세 개. 그럼 아까 좀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악취, 소음,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걸 뭐 입맛시온이라고 했잖아. 그런 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했을 때 그게 통상 용도에 적합하다. 무슨 용도에? 하면은 참아야 된다. 인용, 수인 같은 말이다. 이게 아까 좀 고체 이외 액체,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악취, 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게 통상 용도에 뭐다? 적합하면은 어떻게 한다? 참아야 되고. 됐습니까? 인용 의무가 있고 수인 의무가 있고 그 다음 통상 용도를 상당히 초과하거나. 됐습니까? 무슨 당이 초과? 상당히 초과하거나 소극적 침해 가 있으면 무슨 방해 금지, 생활 방해, 그렇게 행위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무슨 방해, 생활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빌라인데 옆집에서 201호, 202호인데 202호가 신혼부부인데 항상 밤에 12시만 넘으면 싸운다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뭐 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청구하는, 이게 생활방해 금지라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번씩 낮에 친구들이 와서 막 뭐 어? 젓가락 장단하면서 뭐 하는 건 관계없는데 밤에 한 12시 넘었는데 하면 뭐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이렇게 하네. 그게 통상 용도에 뭐 상당히 초과하거나 소극적 생활방해 금지 청구고. 그 다음 적극적 침해, 고체에 의한 침해,
적극 침해, 고체 한침해, 그 다음 뭐, 어? 인공적 시설에 의한 침해는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무슨적? 물권적 청구권. 근데, 여러분 저번 주에 할 때 물권적 청구권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이랬잖아. 물권적 청구권은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고의과실, 귀책사유, 상대방이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서는 상대방이 고의과실,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그럼 상대방에게 귀책사유와 함께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요것도 생활방해 금지도 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성질이 똑같다고. 같은데 요거는 강한 거, 요거는 약한 거. 그래서 요것도 방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뭐만 있으면 되고, 방해 상대방이 고의과실, 다시 상대방이 무슨 과실, 고의과실,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질이 같다 다르다? 같은 건데 요거는 뭐한 거? 약한 거, 요거는 강한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요 생활방해 금지와 물권적 청구권은 함께 행사 못한다고. 생활방해 금지를 만약에 청구하는 경우는, 다시 뭐 생활방해 금지 청구하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나왔다 요거 나온다고. 다시 왜 이건 안 된다 했다 빨리 성질이.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꼭 기억한다. 그 생활방에 그거 하나 메모해놓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슨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 거. 관습법도 아니고, 이거는 관습이다. 자,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잘 나온다, 그거. 옛날에 2000년대는 사법시험에도 굉장히 잘 출제하고, 중개사에도 수시로 나온다. 그럼 1, 2, 3, 4는 전부 다 물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물. 공유하천 용수권. 여러분, 국가하천. 낙동강, 금강, 한강 이런 거 끌어들여 있는 거 공유하천 용수권. 무슨 하천? 공유하천 용수권. 수리변경권, 물 흐르는 거 전부 다. 자, 공유하천 용수 하면 뭐가 들었노? 용수가 핵심 단어. 수류 2번 뭐? 수류. 3번 배수, 물 빼고 끌어들이고 저장하는 거. 수수수수 공사비용. 그 다음 물이 막혔을 때 뚫는 소통공사. 무슨 공사? 소통공사. 그 네 개는 뭐에 관한 거? 물. 물과 관련 있는 거는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요 네 개는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잘 낸다. 그 다음에 5번. 경계표 및 담의 설치와 비용. 자, 다시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 민법은 절반,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 다음 경계선은 부근의 건축은 민법에서는 몇 미터 띄워라 했냐면 0.5미터. 몇 미터? 0.5미터.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럼 여러분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그거 가로하고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이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경계선 부근의 건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몇 미터? 0.5미터.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래서 어쨌든 요 여섯 개는 물 네 개, 경계 두 개, 물 네 개, 경계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무슨 지역권? 요 일곱 개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는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민법에는 무슨 반? 절반. 측량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 우선한다? 관습.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경계 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관습이 우선한 건 물 몇 개? 네 개. 경계 몇 개? 두 개. 특수제어. 그 일곱 개 외에는 관습이 우선하는 거 아니다. 그 일곱 개만 민법의 규정이 있지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경계인데 갑 토지 을 토지인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뭐가? 가지 2단계. 몇 단계? 2단계. 1차 제거 청구. 어리 가벼게 제거 청구. 말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들으면 두 번째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가 넘어왔다. 뭐가 넘어왔다? 뿌리. 1단계 막바로 제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가지 넘어왔다. 몇 단계? 2단계. 1단계는 뭐? 제거 청구.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들으면 임의 제거할 수 있다. 뿌리가 넘어왔으면 무조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관계에서 숫자 들어갑니다. 무슨 자? 숫자. 숫자 들어가는데 여러분 경계인데 갑토정 여러분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아까 몇 미터? 0.5m 이상. 몇 미터? 0.5. 다른 말로? 50cm. 다른 말로? 50cm. 다른 말로 또? 반미터. 다른 말로? 2분의 1m.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4개. 몇 미터? 0.5m, 50cm, 반미터, 2분의 1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막고 민법은 이런 게 바꾼다고. 여러분 한 개만 기억하면 안 된다. 몇 미터? 0.5m, 50cm, 반미터, 2분의 1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럼 결국 경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몇 미터 이상? 1m 이상 거리를 두고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2m 이내에서 창 또는 마루 하면은 이웃집이 쉽게 보인다. 누구 집이 쉽게 보인다? 이웃집. 그래서 이웃집이 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면시설 의무가 있다. 무슨 시설? 차면시설 의무. 몇 미터 이내? 2미터 이내. 그럼 2미터 초과해가 창마루를 내는 경우는 차면시설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물. 저장,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우물, 용수, 하수, 수수수. 우물, 용수, 하수, 우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고. 저구지, 저수지, 국어 또랑, 지하실 공사. 지하실 공사는 뭐 깊이의 반. 요렇게 네 개 한꺼번에 한다. 깊이의 뭐 반, 깊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된다. 자, 숫자 몇 개 있노? 네 개.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0.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2m 이내에서 창 마루를 내는 경우는 무슨 시설? 차면시설. 물 저장할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저구지는 뭐? 깊이의 반. 뭐의 반? 깊이의 반.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인데, 0.5m인데, 0.5m 거리를 두지 않고 20cm 거리를 두고 짓고 있다고. 몇 cm? 경계 침범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잖아요. 누구 토지에? 자기 토지에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만큼 안 띄우고 짓고 있을 때는 진행 중일 때는 철거. 진행 중일 때는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완공됐거나 뭐 됐거나 완공됐거나 착수 후 몇 년? 1년. 이 경과 하면은 철거 없고 손해배상만. 다시,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나오는 건 무슨 공? 1년은 되지 않은, 완공되었으나 하면은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하면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누구 토지에 자기 토지에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경계를 침범하면 1년이고 뭐가 없다 완공되어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취득쇼 잠깐 쇼트